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 했잖아요. 3일째 밤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어요. 생전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잡았어요. 근데 좀 무서웠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무래도 내성적이고 잘못 활발한 사람이라 게스트하우스 간다는 거는 조금 되게 무서웠어. 뭔가 막 대학교 잘 노는 막 인사이들 잔뜩 있어서 막나 어울리지 못하고 하다가 혼자 어색하게 잠드는 거 아닐까 해서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의외로 진짜 아니었어. 진짜 아니었어.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니까 막 남자 여자 같이 술 먹고 그러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막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잘 꾸미고 막 사회성 능력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있기에는 좀 무섭고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의외로 아니었어. 의외로 다 그냥 평범했어요. 진짜. 평범한 동네 아는 형, 누나, 친구 이런 느낌이었어. 막 엄청 인싸처럼 보인다. 막 엄청 잘 놀게 생겼다. 엄청 활발하고 막 멋진 사람들이 다 아니고 그냥 평범했어, 진짜. 되게 안심됐어요. 저도 나름대로 많이 꾸미고 노력하고 가서 준비를 많이 해서 안심이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같이 술 먹고 친해진 형들이 막 나한테 동상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런 말 하는데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막술 먹고 하는데 처음엔 어색해도 술 먹고 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져서. 근데 아무래도 그런 제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랜덤 채팅 어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막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부터, 이거 아니면 뭐 학생회 하는 사람들은 다막잘 놀고 활발하고 술잘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특정 위치에 머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떠하다라는 이런 선입견 아지 내지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저한테는 게스트하우스가 딱 그런 거였어요. 막잘 놀고 활발하고 사회성 좋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하는 파티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의외로 나처럼 그냥 평범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게스트하우스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 한편으로 많이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죽고 그러진 않았거든. 아, 막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놀지? 어떻게 말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막상 있어 보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 오히려 내가 막 대화하고 분위기 띄우고 그랬어, 의외로. 나도 가능성이 있었나 봐. 다 진짜 평범하고 순박하고 진짜 좋은,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까진 사람, 막 놀려고 하는 사람, 막 이성만 보고 가는 사람, 아, 전혀 아니었고, 의외로 건전하고 평범했어요. 좀 극단적인 예로는 이런 생각 들었어. 아니, 저런 사람도 여길 와? 이런 여러 의미가 담긴 뜻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술좀 먹다가 2차로 근처 호프집 가서 얘기하다 왔는데 많이 먹긴 했나 봐. 기억이 절로 안 나. 되게 많이 먹긴 했어요.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집 오자마자 바로 그 도미트리라고 하죠. 게스트하우스 도미트리 침대 와서 바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갈 길 가고. 아쉽게도 번호 교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 생각엔 막 대학교 새내기 총회처럼 막이 자리 저 자리 가면서 술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 자리 한 명도 안 움직여. 다 그냥 그 자리에서만 먹더라고. 좀 아쉬웠어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딱 앞에 있는 사람밖에 못 봐가지고. 그리고 좀 불행히도 여행 혼자 온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 친구들이랑 있잖아. 홀수가 된 거야. 그래서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어색해진 거죠. 자리는 짝수 자리인데 내가 홀수라 어색하게 다 나눠지더라고. 혼자 오는 게 멋진데. 다 친구들이랑 와서 나는 좀 끼기도 불편하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끼긴 했지만. 그리고 의외로 내가 막내였어. 저도 나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막내였어. 다형 누나였어. 와우,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 다들 진짜 건전했어요. 다들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성에 대한 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억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 이성에 너무 굶주려서 뭐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짐승 같은 소리 같지만 너무 그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욕구적인, 욕망적인, 욕정적인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성에 대한 집착이 많이 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처럼 되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걱정에 비해서 그런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진짜 그냥 술만 먹고 가서 잘 사람들, 술만 먹고 각자 방 가서 잘 사람들, 진짜 건전한 모험이었어요. 건전한 여행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제일 이상한 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진짜 건전하더라고. 그래서 제 자리, 아 그게 게스트하우스에서도 그 센스가 있어서 남자 자리 여자 자리를 지정해 놨어요. 왜냐면은 동성끼리 모이면 재미없고 다들 평가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왼쪽 자리는 남자 자리, 오른쪽은 여자 자리 이렇게 정해놔서 자연스럽게 서로 남자 여자 잘 얘기하고 놀고 해라 하는 취지로 자리를 나눠놨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처음이지? 솔직히 말해서 처음이죠. 여자랑 제가 연애를 해봤어도 술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여자랑 술 먹고 그런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 제 앞자리엔 진짜 평범하고 착실한 누나 둘이 계셨고요, 옆자리엔 누가 봐도 엄청 잘 놀고 까지게 생긴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누나들이. 근데 그중 한 분은 진짜 완전 홍진영씨 완전 똑같았어. 그냥 예를 들어 이 정도 수준이었어. 내가 유전자 공학이 엄청 발달한 세상에서 병원에 가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홍진영씨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나온 비주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홍진영씨랑. 그 눈웃음, 그리고 광대뼈, 그리고 앞머리, 그 앞머리 일자로 뺑 하게 내려온 그 생머리, 긴 생머리의 홍진영씨랑 너무 똑같은 분이 계신 거야.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가 두 잔 정도 먹고 했는데 제 입장에선 진짜 말도 안 되게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 진짜 평범하게 사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홍진영씨랑 같은 자리에서 술 먹어볼 수가 있겠어. 진짜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황홀하더라고. 진짜 너무 홍진영씨였어. 진짜 난 부정할 수 없어. 그분은, 그 누나는 그냥 완전 홍진영씨 그 자체였어. 그래서 그분이 앞에 있는데 눈을 마주치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자리의 매력이라는 걸까? 이렇게 이쁜 여자분이랑 술을 먹어? 막 그런 게 막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어. 진짜 살면서 이렇게 이쁜 사람이랑 같은 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대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당장 사라질 수 있는 진짜 환상 같은 거였어요. 뭐 당연히 그 경험은 사라졌지만요. 진짜 세상에서 너무 이뻤어, 홍진영 씨 닮은 그 여자분께서는. 근데 좀 무서웠어. 왜냐면 누가 봐도 엄청 이쁘고 그런 분은 또 쪼꼬뽀 아시죠? 이쁜 여자 안 믿는 거. 엄청 이쁘시고 피어싱 가득하고 문신이 보일 정도로, 긴팔 입고 있는데도 문신이 보일 정도로고, 그리고 자꾸 담배 피러 가시는 게 그냥, 나는 그냥 휴먼 그 자체인데 그분은 무슨 고대신, 절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 이런 느낌이 딱 들었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또 가고 싶느냐 물어보면 가되 술은 한 병 이상 먹으면 안 되겠어. 일정이 깨져,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정신도 해야 하고 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가되 술은 한 병만 먹는 그냥 쪼꼬미 방,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나처럼 그냥 혼자 여행 온 사람의 혼자 여행 온 사람을 위한 자리만 만들고 거기서 그냥 술 조금 먹고 그냥 근처 바다 산책이나 하는, 그냥 이 정도여야지. 막 인사불성 돼서 술 먹고 그러면 좀 싫고. 근데 의외로,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막 그 진짜 잘 노는 여자분들이랑 많이 못 만나봐서, 딱 내 앞에 있는 사람 한 3명 여자분이랑 밖에 대화 못해봐서. 아 그리고 의외로 막 29 되는 형들도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보면 저 형들은 29 되게 나이부터 많으신데 게스트하우스 놀러오시면 뭐 젊은 여자분들이랑 놀고 싶어서 왔을까? 막 이런 나쁜 생각을 좀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오히려 29 형들은 그냥 자기들만의 자리에서 놀아. 그러니까 그 대학교 복학생 술자리 자리처럼 29 형들 6명만 모인 자리에서 술을 먹어. 아무도 허하지 않고 딱 그들만 술을 먹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성비가 어느 정도 맞는 게스트하우스 여행이 됐어요. 성비가 거의 한 1:1 수준으로 성비가 맞았어요. 아 근데 한편으론 참 오묘해. 과연 게스트하우스가 어느 정도 건전한 집단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완전 결백한 건전한 모임이라고 할수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성을 약간은 보고 오는 장소라고 할수 있을까? 뭐라 하든 상관없지만 전 아직까지 이성을 보고 가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게스트하우스라는 특성상 혼성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혼성 드미트리 남자 여자 같이 자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누가 어차피 그거 가면 다 남자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게 나쁜가? 남자로서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게 나쁜 건가?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게스트하우스는 참 윈윈 관계가 맞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적으로 게스트하우스 자는 건 불편하지만 남자 여자랑 같이 술 먹으면서 파티하고 뭐 2차 가든지 연락처 주고받든지 하면서 나쁜 거 아니잖아. 또 해보고 싶긴 하네요. 술 별로 안 먹고 참 진짜 황홀한 경험이었어. 진짜 이렇게 이쁜 분들이랑 술을 먹는다? 이쁜 분들이랑 내가 같은 책상에서 대화를 한다? 진짜 다신 없을, 다시는 나에게 없을 경험을 하고 왔죠. 저는 이 결정을 한 저에게 조금 칭찬해주고 싶어요. 난 대학교 행사, 술자리도 무서워서 토하면서 안 가는 애인데 혼자 결심 세워서 게스트하우스를 자기 발로 갔다는 게 한편으로는 난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 좀 대단했어. 혼자 게스트하우스 갈 생각도 하고 직접 받고 파티도 했고 대화도 나눴고 했으면 난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면 됐어. 이 이상 할건 없어. 그래서 난저 스스로가 너무 행복했고 저 스스로가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갔으면 좋겠어. 한번 그 자기의 그 성향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소심한 분, 막말잘못 거는 분, 대학교에서 못 노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걸 언젠가 한번 깨기 위한 수작을 좀 부려봐야 돼요. 자기의 성향, 자기의 문제를 깨기 위한 수작을 좀 부려야 돼. 전 그게 게스트하우스였고 나름 성공했다고 봐요. 만족스럽고요.